식당을 다시 하네. 한번 가볼까? 5층 문이 열립니다. 리모델링했다더니 되게 깔끔해졌네. 밥 먹으려고? 아니 헷갈렸어. 일단 죄송합니다. 집사님 카이지 좀 멈춰줄래요? 뭐라 하는지 나 좀 들어보게. 아니요. 배고프시겠네. 말을 기대했고.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다음에 안 올 거잖아. 일단 앉아봐요. 그럼 저 혹시 여기 앉으세요. 말해봐. 뭐 먹고 싶은데? 저는 그냥 교회밥이면 다 괜찮은데. 아무거나 먹겠다고? 아니요, 기왕이면 그래도 맛있는 걸. 맛있는 걸 먹겠다고? 역시 어렵겠죠? 저 그냥 다음에 올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을 못 알아듣네. 국밥 가자! 많이 차렸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럼 먹겠습니다. 오! 이 맛은 우리 엄마 권사님의 맛! 과연 저 덩치들이 이 맛을 해냈단 말인가? 교회 밤이 돌아왔다! 어때? 먹을만해? 너무 맛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제 박성배, 당신 차례야.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 맛 알잖아. 주방봉사, 함께하자. 근데 제가 요리도 잘 못하고 앞치마도 잘 안 어울려서. 앞치마?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성김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상 모든 성도, 특히 엄마 권사님과 함께할 맛잘할 남자 성도 환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니면 전화갑니다. 커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는데요? 그러면 주일에 여기서 한번 뵙는 걸로 할까요? 엄청 기대되는데요.